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사전상담 과장 최영주입니다.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부터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교육은 저희 사전상담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제가 첫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품질, 안전성, 유효성 복합 네 가지 분야에 대한 ICH 가이드라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저는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일종의 들어가기의 과정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의 ICH 활동과 ICH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ICH의 개요하고 ICH 가이드라인 개발 절차, 그리고 직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ICH 전문가위원회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식약처의 ICH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CH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ICH는 우리나라 말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합위원회라고 하는데, 1990년에 만들어진 국제적인 협의체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의약품 분야의 그 규제 기준, 즉 품질, 안전성, 유효성 복합 분야의 국제적인 규제 기준이나 규제 표준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로 모여서 만들기 위한 협의체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원국의 현황은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규제기관 회원들이 있고요. 11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업계 회원으로서 6개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옵적으로서 32곳의 기관이나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ICH의 기구 조직을 보시면은 어셈블리 총회가 있고, 그리고 직접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는 ICH 엑스퍼트 워킹 그룹 전문가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ICH 운영 전반이나 재정에 대한 관리를 하는 ICH 매니지먼트 커미티 관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CH 회원과 옵저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H 회원은 보시는 것처럼 17개 국가나 단체, 그다음에 옵저버는 32개의 국가나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ICH 회원을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기관 회원하고 업계 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그 파운딩 멤버즈, 창립 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 회원이 있고 일반 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회원의 현황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저버도 마찬가지로 상임 옵저버가 있는데요. WHO하고 IFPMA 세계 제약연맹입니다. 그리고 규제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단체들 모두 3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ICH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재정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ICH 관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리위원회의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규제기관이 있고 업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립 회원하고, 그 다음에 상임 회원, 아까 말씀드렸던 옵저버 중에서 상임 옵저버, WHO하고 세계제약연맹이 일종의 상임관리위원회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MC 멤버가 이제 이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회원이 또 있습니다. 일반 MC 멤버는 선출 멤버로서 3년의 임기를 담당하게 되고요. 3년마다 한 번씩 선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그 일반 선출 MC 멤버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식약처는 2006년부터 ICH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부터는
엑스퍼트 워킹 그룹, ICH 전문가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2016년 11월에 ICH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ICH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ICH 가이드라인 개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CH 가이드라인 개발은 모두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텝 1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를 발굴하는 프리스텝 1의 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는 슬라이드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구들의 합의하고 채택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프리스텝 1 단계에서는 주제를 제안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ICH 회원이나 업조번은 누구든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기존 가이드라인인데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12월 중순까지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협의를 위한 회의가 몇 차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관리위원회 그 위원들이 평가를 통해서 그 어느 주제를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결정된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스텝 1 단계로 들어가서 그 주제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로 엑스퍼트 워킹 그룹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위원회에서 직접 가이드라인 문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문서 초안이 완성되면 스텝 2A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스텝 2A에서는 모든 ICH 회원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ICH 회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 단계인 스텝 2B 단계로 넘어가서 이러한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ICH 총회에서 이번에는 한번 합의를 했지만 2A 단계에서 모든 규제 당국 회원들이 다시 한번 합의와 동의를 거쳐서 총회에서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3단계, 스텝 3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ICH 웹사이트에 올려서 좀더 널리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이제 다른 나라 규제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업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개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엑스퍼트 워킹 그룹,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검토해서 어떤 것을 반영하고 어떤 걸 반영하지 않을지를 이제 또 협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그 나라에서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결정이 되면 스텝 4단계, 4단계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채택이 되면 다음 5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각 국은 그 채택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ICH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CH 전문가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CH 전문가위원회는 이제 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실제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원회고 ICH의 실질적인 이제 핵심 그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ICH 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문가위원회 숫자도 자연히 이제 커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논의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되어서 2019년 6월
6월 ICH 회의에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좀 적정 수준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 위원회의 규모를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관리위원회 회원국들은 전문가들을 2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바뀌어서 창립회원만 각 전문가 위원회별로 2명의 전문가를 추천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회원들은 한 명씩의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위원회 참석은 못하지만 가이드라인 재개정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이제 회원국이나 업저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플래너리 워킹 파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직접 가이드라인 재개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진행 상황을 굉장히 이제 근접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ICH 가이드라인은 11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30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전문가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그 30개 중에서 16개의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참여했으나 활동이 종료된 13개를 합치면 모두 29개의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현재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할 때는 업계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각 전문가 위원회별로 산학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시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계에서 ICH 가이드라인 재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업계가 모인 협회가 직접적으로 ICH 회원이나 옵저버가 아니기 때문에 ICH의 상임 옵저버인 국제 세계 제약 연맹 IFPMA의 추천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IFPMA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협회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한국 제약 바이오 협회와 한국 글로벌 산업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의 회원으로 계신 업계에서는 IFPMA의 추천을 통해서 ICH 가이드라인 재개정을 하는 전문가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ICH에서는 업계의 참여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그 전문가 위원회 그룹에다가 추가적으로 3명의 업계 회원을 더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니까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그 전체 운영 중인 30개의 전문가 위원회 중에서 식약처가 지금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위원회들입니다. 슬라이드를 참고하셔서 좀 더 뭐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야에 대해서는 식약처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6개의 전문가 위원회에서 식약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식약처는 참여하지 않지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14개의 전문가 위원회들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아래쪽에 디스커션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신규로 제안된 ICH 재개정 토픽이라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토픽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문가 위원회하고는 별도로 토론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약처의 ICH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0개 가이드라인 중에서 한국에서는 90개 가이드라인은 이행이 완료가 됐고 6개 가이드라인은 부분 이행 중이고 14개 가이드라인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완료된 것과 부분 이행된 것을 합치면 약 90% 정도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품질 가이드라인 모두 44개가 있는데 그 중에 41개는 이행이 됐고 3개는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행이 되지 않은 3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속 불순물이라든지 아니면 Q8910, Q&A나 Q12 같은 것들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성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14개가 이행이 됐고 4개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4개는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가이드라인 31개 중에서는 26개가 이행이 됐고 2개는 지금 부분 이행, 이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2B R3하고 E2F에 대해서 지금 이행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합 가이드라인은 9개가 이행이 되었고 4개는 부분 이행, 4개는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드라는 이제 곧 이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4 Q&A R3를 비롯한 이제 나머지 4개는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그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드리는 5개 가이드라인은 최근에 이행이 완료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올해 6월에서 9월까지 이행이 완료된 가이드라인 5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행이 완료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중에서 2021년 내년까지 이행 계획이 있는 가이드라인은 여기 보시는 11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ICH 활동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여기 이제 보이는 대로 들어오시면은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영문판하고 국문으로 번역된 가이드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그 전문가 위원회 코너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위원회 코너로 들어오시면은 현재 어떤 전문가 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식약처에서는 어떤 전문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고 그다음에 스텝 3, 3단계에서 이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 전문가 위원회 코너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ICH 가이드라인 재개정에 대한 새로운 주제를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행해야 되는 규제 당국하고 업계에서는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규 주제를 제안하실 수 있고 기존에 오래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 의견을 또 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12월 중순까지 저희 식약처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이제 모아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산학관 간담회를 열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세 가지 주제의 신규 주제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번에 있는 생물의약품 안정성 가이드라인 개정은 그 저희가 관리위원회에 이제 회람을 했을 때 이것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아까 디스커션 그룹 중에서 품질 논의 그룹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제 여기서 논의가 잘 되면은 향후에 그 개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규 주제를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ICH라는 것은 그 의약품 분야의 규제에 대한 국제 기준이나 국제 표준을 정하는 협의체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국제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의약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우수한 의약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업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에 따라서 의약품을 만들게 되니까 의약품이 국경을 넘나들 때 들였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이 그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도 좋은 의약품이 공급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ICH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ICH에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을 모두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ICH 가이드라인 재개정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최영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